안녕하세요. K-POP 쇼코입니다. 미국 TV 유명 사회자가 방송 중에 방탄소년단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미국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미국의 3대 공중파 TV 중 하나인 NBC TV에서 인기 프로그램인 레이트 나잇 쇼가 방송되었는데요. 레이트 나잇 쇼는 지미 팰런이 사회를 보고 있는 더 투나잇 쇼와 함께 MBC 대표적 토크쇼로 세스 마이어스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세스 마이어스는 MBC TV 최고 인기 프로그램 SNL의 수석 작가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미 팰런의 뒤를 이어 MBC TV 레이트 나잇 쇼의 사회를 보고 있는 미국의 인기 코미디언 겸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된 레이트 나잇 쇼에서 사회자인 세스 마이어스가 갑자기 방탄소년단을 언급해서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세스 마이어스는 자신이 전날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접종센터를 방문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Seth Meyers, I thought that guy was too good for an audience. Personally, I did not care what kind of authorization the vaccine had. The second they said I was eligible, I lined up outside Javits like I was trying to get tickets to SNL the week BTS was on. Or the week I hosted. Should have seen the sidewalk. 이날 방송을 시청한 미국 현지의 수많은 BTS 팬들은 제임스 코든과 지미 팰런에 이어서 또한 명의 미국의 최고 인기 TV 사회자가 방탄소년단 팬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즐거운 반응을 SNS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